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식모와 주인이 살해됐습니다. 특히 체포된 범인이 청소년이라는데 당국으로서 한마디. 청소년들의 범죄 동기가 매스컴이 쇼킹한 문제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매스컴은 사실을 보도할 뿐입니다. 미소 대립 25년. 우린 모두 피해자입니다. 청소년이 과격하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경찰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를 선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사후약 처방과 같은 거죠. 범죄 이전에 누가 교육을 하느냐. 역시 매스컴에 바랄 수밖에. 모두가 더욱 사명적이고 더욱 부정과 싸우는 데 용감하다면 사회는 더욱 밝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만. 이 청년은 끝내 물건을 길에서 주웠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까지 테레비 라디오 때문에 두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됐다. 피해 가족은 주인을 잃고 일생을 살아도 죽은 목숨이란 말이야. 자, 입을 벌려라. 증거는 충분해. 제가 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강탈했습니다. 했으니까 했다는 거지 더 물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인, 어젯밤에 댁에 들어간 강도가 이 잡니까? 범인은 자백을 했으니까 진술서를 받도록. 예. 죽은 식모와 친하다는 여자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물어보자. 네. 직업은? 빠여고. 죽은 여자와는? 촌에서 같이 가출했어요. 난 촌에서 올라오는 여자에게 적극 반감을 갖는다. 기껏 한다는 짓들이 음탕한 직업뿐이야. 촌에선 서울 올라간 여자들이 돈을 내려보내길 기다리고 있어요. 땅도 사고 새로 지붕도 올려야 하니까요. 이왕촌을 쫓겨나온 이상 남자 털어먹는 직업을 갖는다. 사방, 바, 돈벌이라면 뭐든지. 난 옳게 사는 집 식모살이를 할 테야. 잘 사는 법을 지켜보고 배운단 말이야. 서울엔 31층 빌딩이 있대. 너나 나나 헤어져도 그걸 쳐다보고 살자. 31층? 떨어져 죽기 편리하겠다. 언제나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해요.
여, 여급 쓸만한 거 구해놨어? 가만히 말해. 혈압이 높아 신경질이나. 일류 빠다. 하루에 만 원 올리는 애가 있다. 어때? 미쳤을 거다. 듣기 싫어.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야. 산에 가야 보물 잡아. 누구 없어? 그럼요. 내가 가겠어요. 너 춤출 줄 알아? 어디 웅덩이 한번 흔들어봐. 춤부터 먼저 배우자. 자, 따라와. 경희야, 돈 많이 벌어. 잊지 마, 31층 빌딩이 우리의 암호야. 그래. 어서 오십시오. 연락은 받았지만 요새 식모들이 오래 있게 돼야죠. 자가용이나 태워 시장을 보내면 몰라도 자,들 말해봐. 어? 그래. 시장은 하루에 얼마를 보죠? 500원이요. 어우, 야야, 째째하다. 멸치 대가리도 차례가 안 와. 우리 집은 닭을 쳐서요. 닭고기하고 계란은 흔해 빠져요. 어머, 닭 시중까지 할아버신다. 저 닭 길러봤어요. 잠깐. 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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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얼마로 하지? 소개비도 적지 않다. 어머니 말씀이 돈은 받지 말고 시집 보내달라는 조건을 아랬어요. 시집을? 아주머니 알뜰하게 사시는 거 저 알아요.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지. 우선 엽서 좀 써주세요. 어머니하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닭장에 들어가려면 놓고 해요. 닭이 놀라면 자궁 파열로 알을 못 낳게 되니까. 큰 알을 낳게 하려면 닭 먹이를 배합할 때 석회질과 동물성을 많이 넣어야 돼요. 동물성이란 고기 말이야. 개구리의 올챙이, 미꾸라지, 지렁이 같은 거. 하여간 움직이는 거 모두 말해요. 저 미꾸라지 좀 넣어줘. 어서. 손 조심해. 말려들었다간 사람도 닭 먹여야 되니까.
동물상이니까요. 야, 저리 서라. 넌 무섭지도 않니? 천에서 지작기 주간에 약을 놔서 여든 마리를 잡아 상을 타는 거려. 잘됐다. 지들이 닭먹이를 주워 먹는데 네가 잡으렴. 그러나 약은 안 된다. 애들이나 자기 먹으면 안 되니까. 아, 사랑. 아, 예빵. 아, 잊을 수 없는 그대 언니죠, 언니죠요. 엄마, 창순이가 아버지 여행가 불렀대. 엄마하고 아빠 직업에는 흥미 안 갖기로 했잖아. 넌 왜 엄마가 기른 다가를 먹지? 야, 난 어른이 돼서 창피하게 닭은 안 쳐. 야, 난 창피해도 작곡가가 될 테야. 네가 한 곡은 뻔하지. 멍멍멍국이지? 멍멍멍국이지?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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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야, 아, 아야, 아야, 아야! 일어나지 아야. 못하니? 일어나, 아야. 일어나, 빨리! 아야. 일어나, 근데? 새 곡을 썼는데 이것도 자신이 있어. 회사에서는 적극 PR을 한다니까. 아, 적어도 50만 원은 든다. 해오기에겐 잘 어울리지만은 그런 비용이 해오기에게 있겠어? 선생님, 비용은 제가 내겠어요. 곡이나 보여주세요. 응? 사랑아, 나를 울리고 간 사랑. 사랑아, 나를 울리고 간 사랑. 아빠 옷은 세탁소에 갖다 주는 것인데 이건 내가 빠르렴. 도대체 뭘 먹고 다니기에 이렇게 흘리고 다닌다. 여보? 네. 여보, 저 혜오이가 그 곡을 50만 원에 사겠대. 인류 가수를 시키면 대히트할 곡인데 말이야. 참 아까운데. 응? 자, 생각해 무엇하나. 아, 사랑. 아, 사랑. 아, 잊을 수 없는 그대. 아, 우유. 오? 아, 엄마. 아, 잊을 수 없는 그대. 저, 서비스입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위상값이 30만 원. 무슨 서비스를 해서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못 받아냈단 너나 나나 한강에 뛰어들어야 한단 말이야. 자. 자. 어때? 그랬던 시집 못 가요. 식모도 시집 잘 가겠다는 세상에. 자. 그래도 안 돼요. 하여간 술을 주세요. 난 정신이 들지 몰라요. 아가씨 집에 데려가겠네. 외상값을 주지. 고맙습니다. 우리 바 서비스는 일류입니다. 빰빠빰. 여보, 당신도 지쳤구려. 다행히 식모를 잘도 한결나요. 어디서 그런 좋은 딱을 구했지? 여보, 당신 연애해본 적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여자 중학교 선생할 때도 그런 소문 하나 없었잖아. 물론 마음에 맞는 여자를 못 만났을지 모르니까. 요새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부딪히기만 하면 불이 난대요. 3만 볼트 아세요? 당신 연기 감전 안 됐구려. 옆에 내가 닭을 길러서 집을 사겠다고 닭똥 속에 파묻혀 있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하여간 요새 여자들이란 몰트가 높아. 그러고 보니까 이 집을 짓는데 모두를 바쳤구려. 그래요. 이술 참 비싸요. 쌀 한 말 값이에요. 제가 내일 찬밥 찌꺼기로 동동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잡숴보세요. 이게 술이에요? 괜찮아. 여보. 당신은 작곡만 할 줄 알지 악기를 다룰 줄 몰라요. 악기란 잘 칠수록 무슨 소리라도 내요. 아, 요새 부인들은 섹스 기사가 다 망쳐놓는다니까. 부부 생활에서 남편에게 신선한 맛을 보여주려면 때론 딴 여자가 돼주라면서요? 어때요? 새로 들어온 천연. 아이고, 식물 냄새.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당신 치사해요. 식모한테. 아이. 치사해요. 당신.
그 애는 잘 사는 가정을 지켜보러 갔고 그 행복을 누릴 것을 바랬어요. 31층 빌딩. 이건 우리들이 잘 되길 바랜 서로의 암호였어요. 저 부인을 보세요. 남편이 죽어도 신부 같은 옷을 입고 표정 하나 변함없이 나와 있어요. 그 애를 죽인 건 강도가 아니라 저 부인이에요. 저 여자야말로 독수리와 같은 독부예요. 말을 조심해. 생사람에게 살인죄를 씌웠다가는 무고죄가 된다. 벌써 범인은 자백을 했어. 바로 저 청년이. 여기 명자가 자기가 죽거든 경찰에 내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 부인은 자기를 꼭 죽일 거래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소화불 양으로 먹이를 적게 먹는다기는 살찐 닭은 처분해야 돼. 알을 덜 낳거든. 하루 안 나면 사료 2호분 손해가 나. 알았지? 내가 친정 간 동안 닭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닭들이 신경질적이 돼서 조금만 손질이 안 가도 알락기를 꺼려 해. 야단났네요. 그리고 보니 애 아버지 말이야. 내가 없는 동안 반드시 여가수들이 의혹하려든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방해를 해라. 한 입을 속에 들어가면 끌어내고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발가벗은 채로 쫓아내란 말이야. 수가 틀리면 두 연놈을 죽여도 좋아. 죽여요? 응. 자, 먹고 기어내라.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자, 소금 찍어 먹어. 낳기 전에 친정 한번 가는 것이 이렇게 소란이네요. 며칠 있다 오지 그래. 응? 식마한테 잘 일러놨어요. 잘들 있어요. 사모님 다녀오세요. 다녀와라. 동농주 접수 보세요. 찬밥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안 들어오시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바람 핀 적이 없단다. 바에 다니는 친구 말이 남자는 지기 싫어하고 질투에 강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만들면 꼭 걸려든대요. 삼각관계? 사이다 마시려구나. 방에 책을 입고 갔어요. 목욕 갔다 생각이 났어. 선생님 계시죠? 저 술 한 잔 주세요. 이상하군. 오늘은 내 조끼를 소리만 하는데. 자. 선생님, 바람 피우신 일 있으세요? 없어. 없는 게 내 자랑이야.
돌아가. 날 입장 곤란케 만들지 말고. 저 작곡 살 돈 없어요. 어느 회사 사장이 호텔에 오면 50만 원 준다고 해서 갔으나 차마 못 들어가겠어요. 전 죽어도 그런진 못해요. 전 선생님 곡이 꼭 필요해요. 꼭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그런 늙은이에게 자기 제자를 내주는 게 남자로서 수치라고 생각 안 하세요? 차라리 선생님이... 전 작곡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몸이에요. 전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게 삼각관계로구나. 정말 미치겠고. 선생님, 목마르시죠? 저, 거기 놓고 나가요. 아이, 제발요. 아이, 나가요. 아이. 선생님, 손에 쥐가. 뭐? 쥐가? 아니. 선생님. 촛불 갖고 왔어요. 선생님 방만 정전이 된 것 같아서요. 막걸리가 고약해서 짬뽕이 됐어. 난 모범 남편이야. 바람은 안 피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졸장무가 됐어야. 돈 쓸까 겁나고, 옆에 내가 들킬까 겁나고, 세상에 알려질까 봐 겁나서. 잘난 놈들은 돈과 여자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야. 선생님. 사모님이 놀고 있었더라면 살인했겠어. 어쩜 처져가 있는 남자를 탐낼까. 에이, 치마다 이거. 나가요. 나한테 행전은 안 돼. 아주머니 명령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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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옥이, 가면 안 돼. 사장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혜옥이. 저 혜옥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어디 갔어? 혜옥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비켜. 혜옥이. 혜옥인 여기에요, 여기. 삼각관계에 난 미치겠다. 넌 사장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사람하고 또 그런지 싫어. 난 그분께 정조를 지켜준다니까. 걱정은 그분을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사로잡을 수 있나. 그게 문제야. 뭐? 가르쳐준다고? 배워야지. 여보, 왔는데도 내사도 안 봐요? 지금 막 악상이 떠올랐어. 당신이 마당에 들어서자 말이야. 성냥염 죽으려. 고마워. 고마워. 저는 이제 당모해 주는 거 봐. 아니 여보, 저는 당신 시중은 다 듭니까? 뭐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왜 그렇게 많이 잡았니? 닭실 다 말릴 작정이냐? 살지 알을 안 낳잖아요. 닭무이를 제대로 안 주니까 그래. 아주머니,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큰 인삼을 싸게 주지 않겠어요? 닭하고 인삼을 과서 꼭 짜 먹으면 부부정이 두터워진대요. 망할 일,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인삼탕 갖고 왔어요. 몸보신들 하세요. 인삼탕? 그래, 어디. 잡숴봤어요. 말해두지만은 쪽지 같은 보내지 말란 말이야. 집에서 통 아는 척을 하셔야죠. 전 아주머니하고 한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 보고 좀 죽고 싶었어요. 여보? 아니 넌 미쳤니? 글쎄 여보. 알았지. 다시는 여보라고 부르지 마라. 당신 너무해요. 당신도 그만둬. 첩인데. 집어치라!
화내지 마세요. 난 이제 처녀가 아니에요. 이제 버린 몸이니까 시집가긴 다 틀렸어요. 때때로 첩대우만 해주신다면 전 영원히 밥대기 노릇만 하겠어요. 닭 좀 쓰고 가요. 병아리는 암컷 수컷을 감별할 줄 알아야 돼. 숯병아리는 어떡하죠? 필요 없어. 없애버려야지. 자. 자. 내가 일할 때는 방해하지 마라.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제발 좀 나가줘. 제가 귀욕질이나고 토하니까 아주머니가 시집가서 애 뱉더라면 남편한테 귀염받을 뻔했대요. 그런 사생활은 안 나는 것이 좋아. 애는 살려고 뱃속에 악취같이 붙어있는 거려. 아무도 손 못 대요. 하느님도요. 어떻게 됐어요? 당신 죽을 상이군요. 당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내 날 믿어주고 날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지? 네. 제 몸과 일생은 당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강도질을 한대도? 네. 살인을 했대도? 물론이죠. 간통을 해서 어린애를 베게 한다면? 그건 안 돼요. 내 이번 곡은 다들 탐을 냈다. 그렇다고 어린애가. 해옥은 돈을 안 내놓고 몸으로 떼겠다는 거야. 사실이군요. 그런 더러운 몸으로 어찌나 하고 동침을 했어요. 내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응? 아니, 당신은 날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 난 당신이 죽었다고 듣는 편이 날 뻔했어요. 난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즐거웠던 거예요. 이제 당신을 잃은 이상 어떻게 또 고생을 하고 어떻게 나날을 보내겠어요. 내가 에펜네 버릇을 잘못 가르쳤다. 난 상의하자는 거지 날 헐뜯으라고 말한 건 아니야. 웨이브를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가정부에는 속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해서 남자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사기를 복돋아 줘야지. 당신도 반성을 해야 되겠어. 내가 눈을 감으면 애는 처리되는 건가요? 말을 안 듣는다. 가수로서 출세도 지장이 있을 텐데. 해오기는 아니야. 당신에게 부탁을 받았다면서 명자가 결사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 누구예요? 치사하고 부끄럽다. 아니, 누구예요? 술 먹고 실수한 거야. 명자는 아니겠죠? 좋은데 시집 보내겠다고 공짜로 일을 부려먹는. 아니, 치사야, 치사야, 치사하단 말이야, 치사야, 더러워. 더럽단 말이에요.
명자야. 애 아버지한테 들었다. 내가 태중에 있다는 걸.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날 위해서 해역을 막으려다가 희생된 것도 들었다. 난 널 좋은 데 시집 보내겠다고 너희 어머니한테 편지까지 썼는데 큰 죄를 졌어. 사람이라는 건 실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생 그걸 지낼 필요는 없어. 아주머니, 저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 여자를 쫓았지만 아저씨가 술김에 저 그만.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애를 낳으면 낳고 떼버리려면 떼버리겠어요. 여자라는 해 낳을 땐 이번엔 꼭 죽었구나 하고 생각해요. 낳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희한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 세상에 남자가 애를 낳게 된다면은 남자들은 아마 겁이 나서 대개가 자살을 할 거라고 말이야. 정말이에요. 남자들은 겁쟁이니까. 하여간 당신은 복을 타고 났어. 남은 문제는 하나뿐. 처녀는 어떻게 우리 집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내보내나 하는 거예요. 날 굶겨준 게 쌤이에요. 사흘 동안 물 하나 안 줬어요. 정말 안 갖다 줬어요? 내가 갖다 주마. 사람이 굶어서야 살 수 있니? 여보, 당신도 너무 했구려. 무척 귀여우시겠어요.
내 애도 귀여웠을까요? 쓸데없는 생각. 내 애는 죽이고도 자기 애만 귀엽단 말이군요. 미친 소리 하는구나. 미치지 않고 내가 당했어요. 이 집 남자는 애를 베게 하고 이 집 여자는 애를 떼게 하고 내 몸은 장난감처럼 뭘 해도 좋나요? 내 애를 죽였으면 이 집에도 마땅히 죽어야 돼요. 네, 아니, 명자야. 아니, 너 미쳤니? 여보. 아니, 저 야! 임마하려나? 야! 아니. 아니, 어떡하면 저... 너 같은 무소녀는 처음 봤다. 가자! 내 일생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널 경찰에 넘겨야겠다. 가! 이런 나쁜 여보, 이왕 죽은 애가 살아날 일이 없으니 남은 사람이 나서 합시다.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 나 자식들은 또 한 번 죽은 목숨이에요. 여보, 제발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이 일이 밖에 안 나가도록 부탁이나 해요. 그 대신 저 애가 해주는 대로 해줍시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옷을 달라면 옷을 주고. 난 애 아버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애를 또 가져볼게. 내 맘대로 해라. 여보, 당신 오늘 내 방에 와서 자요.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어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올라가 줘요. 하자는 대로 해줘요. 어서요. 여보, 자.
허니. 일찍이 재래비 전축을 치러 나른 여자 손님을 태운 운전수를 발견했습니다. 예. 응? 해부한 결과 칼에 찔린 것이 아니고 먼저 쥐약으로 독살돼 있었다고? 둘이 다 말이야? 뭐가 살인강도야? 남편과 식모를 미워한 나머지 쥐약을 먹여 죽여놓고 강도 살인을 가장하기 위해 자기 남편의 등에 잔인하게도 죽은 시체에 또다시 칼을 들어 이렇게 힘껏 옆방에서 누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야, 너네들도 보통 두 달 월급쯤은 나한테 내놓더라. 전 월급 안 받고 시집 보내주는 조건을 있어요. 어, 그럼 좋다. 몸으로 떼주는 수도 있지. 저... 이봐, 우린 뒷조산 철저히 해. 촌에서 퍼진 소문을 알면 누구도 무서워서 안 둘걸. 공가를 무서워할 줄 알지만 그 전에 내가 아니야.
남자란 여자가 위급할 때 싸워서 죽여야 한다. 그 사람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이가 죽인 거야. 우린 아무 몸이야. 이 죄는 같이 써야 한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못 죽여. 경찰에 신고할까요? 안 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게 도둑이 아닌 우리와 아는 사이라면 살인죄가 된다. 이대로 죄를 쓸 순 없어요. 시체 내다버려요. 그것도 죄가 돼. 그럼 집에서 불태워버리나요? 땅에다 파묻나요? 다 죄가 돼. 죄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누가 죄를 씌운 것 같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내 차를 끌어들이지 마. 나도 끌어놓지 말아요. 당신이 시체를 처리해요. 뭐라고? 우린 공범이야. 몰라요. 이제 나 지긋지긋해요. 다 지긋지긋해요. 몰라. 몰라. 수 있는 대로 시체를 멀리 내다 버리도록 해요. 당신! 웬 시체예요? 이런 것도 두게 돼 있나요? 낮부터 와 있었어요. 이 사람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지시죠? 우선 치워야 한다. 놔두세요. 제가 합니다. 당신이 하면 들켜요. 내가 하겠어.
여자가 생기면 잴 수가 없다더니 어지간히 잴 수도 없구려. 당신이 왜 피했어?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참으니까. 뭐든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남자란 결심여하로 실수는 한 번으로 끝일 수가 있어요. 당신은 내가 간 후 저 여자와의 관계를 자숙하셨나요? 아니면 기왕 벌린 일이라고 그대로 계속했던가요? 남자란 유혹에 약해. 치사한 소리를 하는군요. 식물을 건드리고 그래도 사람 타러 썼다고 생각하세요? 듣기 싫어요. 시체를 치울 건가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다들 없어져요. 시체는 내가 치우겠어요. 같이 죄를 지렵니다. 오늘 아침 계란은 유난 크군. 어젯밤 먹이가 좋았던 모양이지. 먹이는 동물성이 최고야. 시체는 어떻게 하셨어요? 되니 당장 미칠 것만 같아. 그년이 날 죽인다. 신경과민이야. 닭먹이가 돼. 뭐라고? 이 편지 간직했다가 내가 죽거나 없어지거든 경찰에 내줘. 이건 정신 이상이야. 그녀는 꼭 나를 죽인다. 그녀는 내 함정에 걸려들 거야 말 거야. 잠을 못 자겠어요. 아침잠은 수탉 소리에 깨고요. 이거 한 병이면요, 닭도 100마리나 죽인대요.
그분 잠이 안 온대요. 그래 수면제를 드렸더니 분량이 많았는지 잠을 깨지 않잖아요. 하마터면 실수로 죽일 뻔했어요. 쥐약이 남았어요. 아까우니까 파기나 줄까 보다. 앞으로 죽는 건 닭뿐이 아니에요. 내가 닭먹이가 되기 전에 다 죽여요. 다 죽여. 내 밥 있어요? 먹는 거 나눠 먹어야지. 자는 건 안 돼요. 내 고기에 사탕이 들어갔어. 그럼 바꿔 먹을까? 이럴 줄 알고 내가 선수를 쳤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어젯밤 쥐약병에 독약을 썼고 설탕물을 집어넣었어. 내 고기 단 건 내 고기에 쥐약을 친 거야. 엉뚱한 년, 날 더러운 찹쌀 입기도 못해 이제 날 죽이려고. 이건 어찌 못해. 돌아가구려. 애들이 기다리겠소. 당신도 목숨을 걸었지만은 명자도 목숨을 건 셈이오.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미친 사람들 뿐이오. 경찰에 가겠어요. 당신이 증인이 되어줘야겠어요. 옆에 내를 경찰에 넣어놓고 나와의 관계를 끝장을 내잔 말이야. 모든 걸 백지로 돌리면 절 호적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결혼식도 해주고 이 집도 주고 세간 하나 손대지 않고 몽땅 절 주시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뭐든지 해주마. 내 아내만 다치지 말아다오. 부인이 동의를 해야죠. 이 여자는 이제 남이에요. 제가 당신을 뺏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내게 바친 거예요. 누가 살해했으면 왜 여기다 보란듯이 내버렸을까요? 죽은 사람은 지갑 속에서 소장, 식모 속에 카드를 조사했더니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당신들 집이요. 죽은 진 소장은 소개한 직업 여성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고 정절을 요구한 일이 허다합니다. 난 돈도 정절도 준 일이 없어요. 아, 그 대신 죽였죠. 약한 여자가 어떻게 코를 갈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럼 남자가 했다. 당신이요? 죽인 자는 손에 시뻘건 비가 묻었을 거요. 손을 좀 봅시다, 할머니 손을! 왜 이래? 이 집에 전에 있다가 없어진 그릇 없나요? 빨간 사기구. 없어요. 시체물에 꽂힌 빨간 사기 조각. 땅을 파헤쳐서라도 찾아내고 만다. 빨간 여광 어디 있지? 몰라요. 아빠는 여광으로 사람을 쳤나? 아빠는 여광을 사용 안 해? 쓰긴 내가 썼어요. 아빠는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요. 못 믿어. 시체 들키게 내버렸더군요. 닭을 먹인 줄 알았더니. 이상해서. 신원이 밝혀지라고 보이는데 버렸지. 형사들이 땅을 왜 파지? 시체 머리에 박힌 사기 조각을 찾아요. 아니, 그게 뭐해? 깨진 요강은 내가 파묻었어요. 어따가 내가 사람을 쳤니? 당신이 죽인 거 아니에요? 일부러 들키라고 강변해버렸대요. 날 망쳤어. 당신은 아니에요. 소리 내지 마. 당신은 닭도 쥐도 벌레도 못 죽여요. 밝히고 싶어요. 형사한테 말했어도 밝히고 싶어요.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죄를 내가 쓰겠어요. 압수리 마. 당신은 아니에요. 압수리 마. 아니에요. 안 된다고. 안 돼. 당신은 아니에요. 안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탓이든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든 이 죄를 남에게 씌울 수는 없다. 난 살인자야. 형부터 싫단 말이야.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지. 가자.
비키라니까. 불 파면 사교광이 나와요. 다 틀렸다. 아침엔 영장을 가지고 살인범을 잡으러 올 거야. 신문에 날 거예요. 살인범 사진은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찍어요.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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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도 고랑쇠를 차겠어요? 내 차는 죄가 없다. 그래도 시체는 내가 버렸어. 내가 입을 열어요. 죄는 내가 쓴다. 부인도 향무서야. 내 차를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죄를 쓸까요? 전 형무소에 가자는 건 아니에요. 당신과 같이 죽어서 천국에 가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죽어주신다면 당신도 나도 행복해요. 세상에 어느 누가 같이 죽어주겠어요. 부모도 형제도 저도 애인도 같이 죽어주는 일은 없어요. 남아 있어구나. 죽는다. 죽자.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원히 모시자는 거지. 이 세상에서 안 되니까 저 세상에서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없어진 건가요? 마지막은 있어요. 두 사람의 순간이. 마지막 순간은 즐길 수 있어요. 이제 너밖에 없다. 혼자 도망갈 겁니다. 딴 남자, 정열적인 젊은 남자를 만날까요? 뭐라고? 삼각관계에 남자 미친다고요? 용서 않는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젊은 남자. 때릴 테다. 나쁜 년이죠? 그냥 뒀다가 큰일 나겠죠? 버릇을 가르치세요. 때려보세요. 그럼 젊은 남자를 단념하고 약을 먹을 거예요. 이 못된 것. 약을 먹어요. 약이요. 약. 너도 불쌍한 인생이다. 당신 꼭 잡수시는 거죠? 당신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되구나.
어이, 나쁜 맛은 아니로. 지가 좋아서 먹게 만든 거래요. 그럼 쥐가 된 거로군. 이제 뭐든지 돼요. 흙도, 물도, 바람도, 태양도. 그렇지만 무서워요. 죽는 순간이 무서워져요.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이 마지막을 채워주세요. 막상 쓰려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와. 내 처자에게 사과해도 끝이 없다. 하자는 대로 다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은 내 처 옆에서 죽고 싶다. 안 돼. 안 돼. 내 목숨은 소나기에 넣었으나 내 영혼까지는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죽었어도 당신 내 소나기는 못 빠져나가요. 내 유서를 어떻게 할 셈이냐? 무슨 짓이야? 당신 부인 옆에 갈 필요는 없어요. 부인은 곧 사형대에 올라가 우리 뒤를 따를 거예요. 뭐라고? 난 친구한테 편지를 줬어. 내가 죽거든 경찰에 편지를 내라고. 당신 부인이 한강 변사리를 했고 급기야 우릴 독살한다고. 언니, 뛰어!
애한테 걸려들었어. 취약을 먹었어. 그렇지만 내가 식모와 청산 것이 사회에 알려지면 애들이 무슨 꼴이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얼굴을 내밀고 살아가겠소. 난 차마 그걸 생각 못했었구려. 여보, 살 길은 단 하나. 강도가 들어와서 식모와 나를 죽였다고 꿈이란 말이오. 이 칼을 내 등에 강도가 한 것처럼 깊이, 될수록 깊이 꽂아줘. 우리 집 명예를 지켜. 내 자식들의 명예를 지켜. 명예를 지켜. 그냥 어떻게 남편을 찔러? 무슨 생각을 해야 찌를 수 있을까? 학대받았을 때, 아니 매 맞았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아니다, 아니다. 내겐 언제나 좋은 남편이었다. 내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었어. 다시 오십시오. 꼭 쉬고 새 기분으로 만납시다.